오버워치 리그 28주차 북미 디비전 마지막 날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은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황경해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경해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번 주차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차는 특히나 좀 이변이 많았던 그런 주다 보니까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아니 이런 결과가 왜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어제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또 쇼크 팬분들 네. 계실 거고 필라델피아 팬분들은 행복회로가 막 이제 타기 시작하죠. 네. 아 네. 드디어 우리가 쇼크를 넘었다. 드디어. 예. 상대 안 되게 이겼기 때문에 또 뭐 SNS 상에서도 또 이제 설전이 또 예, 아, 예, 서로 간에 이제 도발전 예. 굉장히 예, 우 이거 막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부시가 당겨져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직전이기도 하고 이제 1승 1승 하나가 그 흐름이 또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요 여러 가지에서 네 아무래도 또 이 뭐 필라델피아 퓨전과 쇼크 같은 경우는 네. 북미의 뭐 원탑들을 달리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좀 신경전이 많이 보이고 있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아 이제 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충분히 또 이제 흐름상 어떤 기세 싸움에서 또 중요한 어떤 경기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내드릴 경기 일단 순위부터 좀 볼까요? 퓨전이 이제 어제 경기를 가져가면서 쇼크를 와 셧아웃 시켰어요. 네, 3대 0이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만한 이유가 네. 카운트다운 결승전에서 사실 4대 2, 2대 4로 필라델피아 퓨전이 졌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0을 지금 냈다라는 것은 확실히 영웅 로테이션에 어느 정도 힘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오히려 그때 결승전에서 진 뭔가 그런 복수전을 확실하게 하겠다 칼을 좀 갈고 나온 여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겐지가 너프된 버전으로 특히나 이제 영웅 금지 안에서 겐지가 못 나오다 보니까 네.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을 때 역시나 울고 웃을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이번 주차 경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쇼크가 중요해요. 뭐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되게 뭐 기세가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좀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좀 이제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 팀에게 좀 불안 요소죠. 네, 어쨌든 최근 경기에서 글래디 풀세트로 한번 또 패배를 좀 했었고 네. 뭐 필라델피아도 전에 좀 만났을 때 뭐 0대3 패배도 당했었고 물론 솜브라도 사용을 하고 뭐 어질리티도 겐지 쓰고 이러면서 이득을 좀 봤습니다만 그런 좀 겐트 이런 건 지금 다 벤이거든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좀 해왔을까라는 게 좀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아, 자, 쇼크 라인업. 내가 네, 웃으세요? 잡담하려고 그랬는데 라인업 나와가지고 자, 일단 쇼크 스타팅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커 라스칼, 스머프 치어빙은 모스와 투알라이시에요. 어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이 나방좌 모스 선수가 좀 나오면서 루시오를 네. 적극적으로 기용을 좀 했었는데 바이올렛 선수와 막 영웅폭이 꼬인다던 이런 장면들이 좀 보이면서 아쉬움을 좀 나왔었고 오늘은 좀 트와일라이트 선수가 선발 그리고 어제 그 경기를 좀 패배하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아유. 그래서 오히려 토론토가 잘못하면 이게 희생될 수 있습니다. 네, 괜히 네. 또 애들 예민할 때 만나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을 때 좀 느슨할 때 만났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어떤 노림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절대 1도 방심 없다. 네. 이럴 때 만났거든요. 그냥 찢어놓겠다. 네. 이런 마음일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앞을 가로막는 애들 다 날려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토론토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요즘에 나왔다면 3대 0이거든요. 거의 지금 뭐 칼퇴 요정이시잖아요. 예, 제가 한 5경기째 지금 신기록 보유 중인데 네. 오늘까지 만약에 그 기록이 이어진다면 8경기 세 경기 네. 연속으로 리그 다 나오면 뭐 이 정도면 뭐 상위급이죠. 네, 곰했다. 예, 네. 곰했다.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최근엔 대부분 다 일찍 끝나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아, 그래. 그럼 살려줄게요. 네, 간절히 원하면 알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스타팅 라인업인데, 오, 야, 지크 선수가 오늘 또 출전을 하게 됐는데 토론토의 어떤 심경 변화로 이런 또 스타팅으로 아예 싸웠을까? 이 아무래도 지금 변화를 준다면 지금 주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좋은 시드를 못 받더라도 기회가 플레이오프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용할 수 있는 카드와 베스트 라인업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곱씹어야 되는데 과연 지크 카드가 또 어떤 쓰임새로 등장할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항상 뭐 문제점으로 꼽히는 암라인의 좀 미숙함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었고 딜러라인에서는 뭐 슈퍼 선수가 손보라도 좀 썼다가 겐지 메타든 어딜리티 겐지가 어마어마하게 활약하다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좀 영포 문제도 그렇고 뭐 로키 선수와 카리브 선수를 좀 바꿔가면서 기용을 한다든지 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변화된 메타에서 좀 또 처음 선보이는 거라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BGM은 상당히 좋네요. 네. 새벽 4시에 듣기에 뭔가 활강이죠. 잠을 좀 깨울 만한 그런 상황이고 네. 이건 뭐 로직스 매기는 그래도 파이널 볼이나 괜찮은데요? 확실히 뭐 막타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뭐 치명타율 뭐 이런 면에서는 로직스가 굉장히 좋다.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확실히 이거는 어쨌든 결정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많이 죽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때렸다면 헤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널 블로우나 다른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렸다면 괜찮은데 노출도 많이 됐고 공격적 네. 위치를 잡다가 노출돼서 퇴근했던 적이 많다라는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안스와 비교해서 뭐 데미지에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어, 이 정도의 어떤 뭐 스탯을 보여준다라는 거 로직스에게 아직 한 방에 있다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리장타워에서 두 팀은 오늘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장타워에서 과연 어떤 팀이 웃으면서 경기를 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쇼크가 어제 경기 0대3 패배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타이밍에 네. 토론토를 맞이했고 토론토는 지크 카드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좀 어떤 변수가 될지는 좀 더 봐야겠고 앞서서 그 위도메이커 간의 딜량 차이가 좀 났어요. 네. 뭐 안스 선수는 지금 2등, 반대로 오직스는 좀 많이 떨어진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딜량 차이는 딜각이 안 나와서 딜을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라인 압박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스 선수는 팀원에 좀 전체적으로 딜을 보태주는 그런 식의 밀어내기용 딜량을 좀 많이 보여준 거고 로직스는 딱 잡아낼 수 있는 결정타 위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뭐 각만 열렸다면 네. 보여줬다. 하지만 워낙에 자리 잡기 애매했었고 무리해서 뭔가 잡으려다 잡혔던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뭐 이런 어떤 뭐 양팀의 딜러들 특히나 비교드릴 때 팀의 어떤 그 한타 승률까지 고려해본다면 네.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지크 선수가 보여줄 만한 실력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편이죠. 이 선수가 또 2001년생이에요. 나이도 굉장히 어린 편이고 저보다 무려 20살이 어려요. 20살이나 예, 많이 나오는 조합 간의 대결인데 네. 불사 던져놓고 들어가는 게 뚫렸어요. 관제센터에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20m라는 크래시 등장을 하고 정면 힘싸움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애초에 충격질에 좀 데미지 입고 자리를 좀 못 잡더니 그냥 시작하자마자 로직스에게 정리.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투방벽 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점을 누가 먹는지 되게 중요한 어떤 조합 간의 대결인데 네. 너무 무난하게 토론토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첫 싸움도 가져간 쪽이 조여놓고 뭐 감시 포탑이라든지 덫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재미를 좀 보기가 좋다 보니까 쇼크가 들어가는 루트를 뒤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중폭 매트릭스가 빨리 오게 나거든요. 네. 지금 잘 무너뜨려서 뒤쪽으로 잘 돌아왔어요. 예, 부스가 약간 뒷갈리면서 모스가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앞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정크렛에 대한 견제가 지금은 거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들이 들어갔었고요. 네. 승부. 올려요, 로키? 로키 개인기량 하지만 이거는 그렇죠. 근접 쪽에서 사실 못 이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트와일라이트 약간 비벼지는 느낌이 나니까 증폭 매트릭스 발로 올렸기 때문에 다음 그림 봤으면 무난한 이니시가 걸리는 거였는데 네. 자 일단 로키가 궁을 눌러주면서 쇼크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해볼만하다는 판단에 한번 올려보고 본인의 에임을 믿었습니다만 이미 근접에 10m라가 붙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더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바로 들어가죠. 그냥 타이어 올리면서 위쪽에서 위에서 와 스트라이커 자리 기가 막혔네요. 네 강자원벽까지 깔아놨었기 때문에 뭐 타이어가 터질만한 뭐 위험도 없었고요. 네 자 로직스도 같이 공격기를 올려줬는데 네 이제 버려지는 느낌이에요 다. 그러니까 질 거면 확실하게 져도 돼요. 지금 뭐 싸움 자체가 막 8, 90을 지금 넘어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가도 되는 그런 싸움인데 궁 하나씩 이렇게 같이 던지면 결국 궁이 같이 돌아서 계속 손해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크가 왜 나왔는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턴. 이번 타이어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벌써 되고. 미안하다고 스프레이로 소리 박았는데요? 이거? 타이어? 이거 이거? 보죠. 이게 상대 팀에게 보내는 소리인지 라스칼에게 보낸 소리였네요. 네. 자 근데 보죠 조강력 중폭기에 스킬 다 올리거든요. 서로 간의 스킬 지금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 숫자 줄지 않고 네, 있어요. 특유한 증폭 매트릭스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을 좀 더 압박을 주긴 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증폭기도 다 눌렀어요. 근데 결국 이거를 늘어뜨리기만 해도 네. 거점의 주인은 쇼크기 때문에 야 이거 타이어까지 채워냈죠. 스트라이커 이거 크네요. 아하. 스트라이커가 결국 빠른 타이어로 네. 또 한 번 스노우볼. 이 결정타가 서영 입장에서 너무 없는데요? 들어가면서 뭐 증폭 매트릭스도 키고 오히려 뭐 중력 붕괴에 지금 다 올리면서 비트까지 다이버도 들어갔습니다만 네. 결판이 안 나니까 증폭기도 올렸는데 스머프 잡아낸 이후로 전혀 나머지가 정리가 안 되고 스트라이커에 대한 견제가 1도 안 되니까 그냥 타이어 너무 쉽게 굴렸습니다. 자 이게 그 전에 지크의 타이어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궁을 좀 이제 있어요, 한번. 예 허비한다 보니까 보죠. 안쪽에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광성벽 차이 싸움이 길어져야 지크의 타이어까지만 볼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이미 자리를 네. 다 잡고 있죠. 이후 두 명이 들어가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서 딜을 넣었고요. 네, 마지막 교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1라운드는 쇼크입니다. 네. 첫 번째 교전은 가져왔지만 역시나 두 번의 궁을 그냥 낭비하면서 기회를 내줬어요. 확실히 증폭 매트리스도 한번 그냥 날렸었고 광자방벽 자체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정크레세 데미지를 무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벽이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날리면서 싸우고 본인들이 그냥 힘으로나마 이길 만한 그 턴을 놓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좀 힘쓰기도 어려웠었고 그렇죠. 자리를 못 잡으니까 뭐 지크 선수의 프릴도 안 나와서 스트라이커 선수에게 뭐 궁 타이밍도 많이 밀렸죠. 네. 자 이제 다 이런 전장에서는 아마 토론토가 이 조합으로 나올지 좀 보긴 봐야겠네요. 아 이거 아직까지? 글쎄요 이 조합은 좀 변수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 리장타워에서 워낙 정크랩 침해 많이 쓰니까 아예 대공을 볼 수 없는 이 조합에 카운터를 치겠다. 네. 대놓고 난전 조합이거든요. 진영 무너졌고 네. 에코파라 이거는 진짜 정크랩 입장에서 궁 뚫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치크 선수가 만약에 막 공중에 있는 거에 맞추고 막 아우. 이런 플레이 나오면서 암살이 되면 모르죠. 네, 그럼 바로 다음 경기도 나오는 건데 네, 그런 거 글쎄요, 없네요. 근데 조합이 네. 제가 보기엔 토론토가 너무 상성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어제 경기도 이런 게 나왔어요. 너무 안일하게 그냥 정크랩 조합으로 들고 나왔다가 이 대공 방어가 너무 취약하면서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네. 쿠키 맞고 터지는 똑같은 장면이 됐죠. 바꿔야죠. 네, 네 이거는 뭐 안 바꾸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날아올 때,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또 결국에는 그 흐름 자체, 그러니까 길목 자체를 안쪽으로 잡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파라 때문에. 네. 굉장히 무난하게 들어간 거고. 장면이었었고 이 리플레이보다도 더 빨리 잡았어야죠. 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 스트라이커가. 네. 스트라이커가 좋았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쪽으로 잡아야 되고. 네. 진영 계속 시간 끌립니다. 포화까지도 굉장히 빨리 모아냈고 조합 바꾸느라 토론토 딜러들은 궁이 없어서. 이거 나노 포화거든요. 아, 그냥 떨어졌는데요. 이러면 또 궁도 아끼는 거죠. 네. 오리선 쓰면 아예 못 들어오죠. 결국 시간은 또 낭비하게 되고 50%는 충분히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들어오다가 포화 맞으면 7, 80 그냥 올라가는 거고 계속 손해보겠는데요. 이거 융화라도 만약에 또 쓰다가 포화 맞아서 같이 취소되면 네. 그냥 100대 0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 크리로 좀 응세해봅니다만 딜강 자체는 안 주고 있다 보니까요. 네. 여기? 아 너무 편하네요. 어 여기? 각을 안 줘요. 각을 안 줘요. 네 꽤 많이 맞았어요. 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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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강창 맞았어요! 아 그런데 교환이에요! 네 부활감을 좀 보려고 할 텐데 자 지대버 깐이고 트와일라이트 무빙? 네 그 와중에 지금 스트라이크 부활했거든요. 포함해야죠! 속 핑계에다 써봤습니다. 뭐 터지진 않았지만 네 그 다음이 문제죠. 네, 이렇게 지금 다 빠졌고요. 복제 타이밍으로도 시간을 좀 많이 벌었었는데 지크 선수가 눈보라를 못 채우고 갔거든요. 이거 궁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중력 붕괴했더니 캐리 어? 마무리가? 마무리가? 어 됐어요. 어, 됐는데 교환이에요.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결국 같이 물러왔던 상대들이 아, 잡히고 100대 0 사이즈인데요. 그러니까 눈보라가 뭐 뒤늦게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네. 계속 리스폰이 꼬여가지고요. 그럼요. 눈보라를 던져도 혼자만의 외로운 그냥 얼음왕국 만드는 거거든요. 네. 먹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 변수마저 없습니다. 역시 성난 쇼크는 다를 것이다. 네. 1세트 완벽한 2대 0 승부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조합들도 지금은 좀 보여주고 있고 쇼크가 사실 좀 단점으로 꼽히고 있던 게 겐지 메타에 겐지가 잘 안 되고 네. 아, 손보라로 갔을 때 손보라도 좀 미흡하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과감하게 뭐 손보라라든지 겐지를 포기하고 다른 조합들로 좀 우회를 하면서 네. 상대방의 좀 우위에 서 있는 이런 카운터를 잘 꺼내들었죠. 물론 이제 다음 경기도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이제 맵마다 가장 강력한 조합을 잘 준비해서 쇼크가 1세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또 디파이언트가 어떤 반격을 꾀해야 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는 좀 이제 일방적인 1대 0 승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전 1라운드에서 가져온 것 빼고는 그 위에 모든 전투를 내줬을 정도로 네. 좀 한 방에 싹 끌었어요. 항상 그 약체 팀이라고 평가받는 팀들은 네. 본인들이 유리한 한타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 한타를 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유리한 궁을 활용을 해서 무조건 네.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다든지 져야 되는 한타에서 궁을 낭비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 스노우볼 굴러가면 강팀들은 이런 좀 빈틈을 안 놓치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진짜 1라운드만큼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교전을 가져왔었고 상대가 궁극기 눌렀던 턴에 약간 비벼지는 턴에서 본인들이 약간 좀 궁극기들을 허비하면서 결국 그
흐름을 한번 내줬던 것이 쭉 이어졌어요. 두 번째 경기 뭐 사실 뭐 가위바위보 싸움부터 진 거라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 와중에도 이미 뭐 스트라이크 선수에 대한 견제도 잘 안 됐었고 네. 강착으로 한번 잘 끌어내기는 했지만 난전 상황에서 이제 결국 부활을 해버린 다음에 스트라이크 선수가 프리디를 퍼붓기 시작을 하면서 네. 마무리까지도 결국 잘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잘 될 때일수록 되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그 필표에게 졌던 것이 그렇죠. 이들에게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한 번씩 또 이렇게 세게 져주면 그때부터 각성하고 다시 연습하고 네.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제 그 흐름들을 바꿔버린 쇼크의 움직임이 좀 이제 잘 녹아들면서 1세트는 쇼크가 가져갔습니다. 토론토가 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크카드가 뭐 못했다라기보다는 활약할 만한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고 네빅스나 뭐 로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 뭐 네빅스 같은 경우에는 중력 붕괴 이후에 약간 침착하지 못한 에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좀 놓치는 장면들도 있었고 로키 선수의 막 국낭비 치크 선수는 말 그대로 약간 존재감이 많이 희미했어요. 뭐 혼자 캐리하는 식의 뒤로 도는 플레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정면 쪽에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뭔가 잘 안 보이는 10점 만점에 이 1세트만 보고요. 2점이요? 아까 이 뭐야? 1세트만 예. 봤을 때는 진짜 한 2-3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보였죠. 아오 2-3점 1세트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번에 교체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기회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쟁탈한정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맵의 어떤 유형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앞선 경기를 보고 어우 여기가 바뀌었어요. 안스 들어옵니다. 어허 어제도 사실 이 패배하는 경기 속에서도 에임은 기가 막혔어요. 네, 네. 슈퍼 등장 슈퍼가 나오면 라인하르트다 바이올렛 네. 등장 라인하르트나 뭐 돌진형 예. 조합들을 사용할 때 많이 기용을 하는 편이고 아, 대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카리브 왜 안 놓냐 왜 안 나오냐 얘기 많았는데 카리브가 로키 대신 나오고요. 네. 지크는 갑니다. 지크 한 번 더 기용하면서 지크 선수가 또 에코 웨인으로 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각하는 안 나왔죠. 네. 자 뭐죠 왕의 길에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아마도 슈퍼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좀 공격적인 라인하르트를 필두로 한 좀 들이대는 어떤 작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럴 때 앞쪽에서 난전 유도하고 바이올렛이 막 젠야타로 때려잡고 이랬던 경기가 지난번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운영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 한 번 더 기대해볼 만한 그런 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토론토가 이번 경기마저 가져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또 0-3 패배가 가능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왕의 길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경기 준비대로 한번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쇼크가 과연 지난번처럼 또 한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죠. 네. 하지만 어제 여기서 좀 뼈아팠거든요. 쇼크가 A 완막할 수 있었던 거 진짜 최우빈 선수의 하드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의 분노 밀리면서 뭐 강제 C9 당했던 그 A 거점. 어허. 그 이후에 삼경유지 가는 길에서 중력 붕괴, 증폭기 그리고 타이어가 동시에 캔슬되는 EMP 한 방에 그런 좀 뼈아팠던 기억이 좀 있는 전장인데 오늘은 그런 실책은 나오지 않겠죠 다시는요. 네. 야 정크레드 위도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왕의 길에서 특히나 예전에 그 휴스턴 전성기 때 많이 썼던 이런 조합이잖아요. 네. 제이크 정크레드 맞아요. 진짜 정말 추억 터지는 예, 링조 위도우 진짜 잘했던 예. 레인지전에서 진짜 기량만 좋다라면 터져주는 그런 조합인데 야 오히려 토론토가 공격 쪽에서 공격적인 라인하트 메이 앞라인을 그냥 부숴버리겠다. 네.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그 스탯 로직스와 안스의 비교가 조금 더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밀어내기 용보다는 확실한 결정타 위주로 노리는 로직스 안 선수는 앞라인 압박도 같이 넣어줄 정도로 좋은 기량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우와! 와! 근데 저런 끌어치는 게 안스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진영 순간 터지니까 그냥 예. 바로 망가졌죠. 이게 사실 위로 대각선 그러니까 좌우는 그나마 다 하는데 위로 대각선 이런 것들은 진짜 센시 관리가 좀 어려운데 네. 아 저런 거 잘해요. 로딕스도 한번 견제하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요. 아,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격질에. 결정타는 기가 막힌데 많이 노출이 됐던 것들은 로딕스의 어떤 그 불안 요소 네. 이런 것들 좀 잘 제거해야 돼요. 빈벽이! 아 빈벽이! 야 이게 뭐, 뭐 아. 야 이거는 징크 오히려 넘나들을 막아버렸죠. 이거 평점 아까 뭐 몇 점이요? 약간 1점 더 깎아낼 것 같은데요. 네. 그 순간 노나 선수가 붕떴죠. 하나를 갈랐습니다. 지금 한번 갈랐습니다만 아하. 네, 순식간에 뚫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두드러기 게 맞아가지고 네. 카리브가 일단은 모이라를 꺼냈으면은 융합까지는 무난하게 굴리면서 뭐 1층으로 끌어내리면서 난전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럼 타이어 맞고 나면 적외선 켜지고 네. 그 다음은 중력붕괴 돌고 하면서 이게 큰일 나거든요 이거 완막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이 융화턴 일단 융화 한 번이 중요하고 융화턴에 들어갈 때 타이어에 소멸 못 쓰고 터질 거거든요 또 이 맵은 자리 잡느라 크게 돌고 2층 밀어내고 이럴 때 이 시간도 무시할 게 못 돼요 맞아요 시간 많이 가죠 자, 이러면 이제 타이어 굴릴 거로 밀고 나오는 건데 자 부상신 생각했어요? 문제는 이 안에 출혈이 없어요 버텼어요? 불쌍 빠졌으니까 이번 턴 한번 보자 이럴 때 원래 로직스가 좀 측면을 돌아줄 필요도 있는데 네. 자 부조가 걸려서 일단 몸을 사냈던 자, 장면 자 근데 사가났습니다 자 깨버리고 자 로직스 결정타의 로직스 네 아예 초월의 진공 매트리스까지 올려버리고 들어오는 거 힘으로 터뜨리고 있거든요 와 근데 라스칸이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장면이었죠? 네 타이어가 아니라 앞날을 부수는데 계속 이제 열을 올렸다라는 거 자, 타이어를 아낀 게 이것도 예. 크죠 눈보라 던지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연계하러 들어오는 대상들을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과연 뭐 힐러들 혹은 로직 선수가 한번 끌어줄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은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층을 먹으러 밀려 들어올 때 계속해서 어떤 장면이냐면 프리엔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로직스가 잡아도 앞라인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슬슬 타이어 준비 이거 마지막이 거의 나왔어 1분대가 이제는 네. 끝나거든요 이제 로드를 바꿔서 거점 쪽에 강제로 밟고 내려와라 그래서 타이어 주어 중력붕괴 탁 우와 아, 로직스! 로직스! 자 근데 중력붕괴가 들어가면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 메인도 돼지분쇄가 있긴 한데 체력이 없어요 이번엔 안 누르고 잘 참았어요 혹시라도 융화나 돼지분쇄 누를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눈보라도 있고 돼지분쇄도 있긴 하지만 바이올렛이 초월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이게 또 모르긴 하거든요 네. 타이어 변수 자체는 진짜 잘 로직스가 한번 걷어내줬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거의 6궁이에요 사실 궁이 굉장히 많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어처구니 없이 뭐 증폭기 시리즈에 한번 잘리고 아. 초월의 궁 카운터 다 맞는 사이에 라스칼 타이어 체험 이런 불상사 그렇죠. 만 안 나오세요! 진영 무너지고 네. 자 융화다이브 들어오는 동안에 암라인 슈퍼 와 이거 살렸어요 불사도 입혀요 융화 날라갔죠 그러니까 총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눈보라를 던져도 그리고 만약에 란스가 킬을 낸다면 자 눈보라 안쪽에 깔고 들어오는데 총을 카운터 불타 총을 만들어줬고 타이어 못 잡아 타이어 템벌 라스칼 좋은 구간에 너무 많았습니다 아 진짜 잘 되는 팀의 특징 분명히 궁극기가 3, 4개 정도 밀렸는데 네. 시간 끌리면 올 거다 총을 딱 만들어줬고 총으로 버텼고 그 사이 타이어 궁극 타이어 굴리고 와 아 이게 본인들이 빙벽 치고 한타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데 빙벽 동안에 이등 못 보면 라인하이트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 동안에 결국 균열을 못 만드니까 본인들이 먼저 터져나가고 유지력 밀리면서 그 좁은 구간에서 신난다 재미난다 그냥 정크랩 평타 막 때리니까 그냥 네. 궁 찾고 마무리해버렸죠 저 정도면 사실 뭐 저 좁은 길목에서 그쪽으로 이제 온다라는 건 정크랩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궁극기 채운 속도 보세요 막 안 보고 눈 감고 좌클릭이랑 슈퍼트 막 던지면 돼요 에이. 그러면 막 맞거든요 에이. 손가락에 불이나게 누르죠 네 아 이거 뼈 아픈데요 너무 한 칸도 못 먹었어요 에이.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여기 불사로 버티고 빠르게 파괴시키고 타이어 대지분세는 심지어 못 선수가 누웠습니다만 연계도 안 됐고요 네 야 이게 마음이 급할수록 네. 같이 한 점을 뭉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타이어를 그 전에 굴렸기 때문에 설마 만들어졌을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다 같이 들어가 다 같이 맞아가지고 금방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꽝 붙어야 되는 거고 뭐 거점 쪽에서 비비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에는 라인하르트 방벽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결국 안 돼서 균열 만들기가 실패했고 로직 선수의 딜각도 그만큼 잘 안 벌어졌고 저렇게 안에 들어가있으면 로직스는 어디서 딜하나요? 자... 보죠. 이게 조합을 같은 조합으로 나옵니다. 공격 쪽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과연 희망편과 절망편을 딱 보여줄 텐데 이 조합 이렇게 쓰는 거야 라면서 쇼크는 어떤 식으로 진입할지 봐야겠습니다. 근데 또 라스칼이 다른 건 몰라도 빙벽 센스나 이런 거 되게 좋은 편이라 네. 앞으로 어그로 끌렸을 때 안스 한 방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토론토도 같은 조합이거든요. 근데 빙벽이 빠졌어요. 잠깐만요. 빙벽이 빠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편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프리딜. 여기서 균열 하나 띵 나면서 게임 터집니다. 오, 자 위에 파사 로직스. 근데 안쪽에 얼어서 네빅스가 돌진 낮아서 본대 터집니다. 망치 막혔고요. 네, 신나는 화면가 그 와중에 예, 그나마 로직스가. 네. 근데 크루저 안쪽 크루저 뭐 하나요? 굳이 여기서 격탈이 예. 없었거든. 어우 로직스 뭐죠? 자,
로직스가 다 했다. 진짜 로직스가 그냥 3킬. 예. 뒤쪽에서 안선 잡았기 때문에 혼자 프릴 나와서 퇴근길에도 오늘도 나의 통계 수치는 상승한다. 상승 상승. 이 정도면 뭐 데스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결정 대부분 1위 유지하면서 남은 스택 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안세게 잡혀서 이게 또 슈퍼의 대지부세를 좀 봐야 돼요. 자, 오히려 슈퍼는 먼저 물려고 들어오는데 잘 잡았죠. 이거 다임 좋았어요. 예. 빠르게 그냥 템포 높이면서 물고 늘어지자 라는 생각에 융화 다이브로 시간 안 주겠다 판단을 좀 한 거고, 이러면 로직스 없는 걸 다시 한번 시간을 끌었죠. 근데 이번에도 눈보라가 먼저 돌관통 버티다 보면 중력 붕괴도 따라잡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근데 이게 보시면 지원과 궁이 두 개 다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중력 붕괴로 싸움이 먼저 걸리면 눈보라 깔려도 제가 배울 만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빈벽으로 잘 갈라놨거든요. 뭐죠? 나무에 걸렸고. 아우 아우 나무에 걸린 거 살려내나요? 아우 살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 눈보라 왔어요? 혼자 마무리 눈보라!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못 네. 나오죠? 어쩜 비비기도 힘들고 비트다이브로 완벽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카운터도 안 됐죠? 자, 완막 이후에 두 번의 큰 부딪힘 그리고 한 칸을 완성한 쇼크가 2대 0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인 빙벽 활용 자체도 토론토는 마음이 좀 급한 경우가 많았었고, 계속해서 좀 이득을 보는 빙벽 활용이 쇼크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네.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물론 슈퍼 선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최빈 선수의 중력 붕괴 각을 만들어주면서 그 길도 열어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로직스가 만들어냈던 그 양질의 4킬을 제외하고 팀파이트가 됐을 때는 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최우빈이 역시나 중력 붕괴 들고 있을 때마다 뭐 승리를 견인할 만한 그런 안정감의 궁극기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양팀 승부 2대0까지 기울었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게임 브레이크 타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브레이크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경기 2대0으로 샌프란시스코 쇼크가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뭐 화가 많이 나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요, 뭐 이건 뭐 일절 뭐 방심도 없고 네. 완벽한 수비와 완벽한 어떤 트레이드 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애초에 사실 기본적인 체급 차이도 좀 많이 드러나는 걸 보여줬었고 네. 마지막에 슈퍼 선수가 잡힌 모습이 그냥 슈퍼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일부러 메이 무는 거거든요. 메이를 막 때려서 네. 메이가 어쨌든 급속 빙결 빠지고 나서 마음이 급해지게 만들면 눈보라를 어쩔 수 없이 눌러야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눈보라 누르고 돌진으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 돌진이 걸린 거라. 그렇죠. 결국 그냥 이런 노림수부터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할 때 궁극기가 좀 이제 애매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승리 포인트로 이어지는 궁극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뭐 로직스가 타이 한번 터트린 것 빼고는 모든 수가 통했거든요. 네, 정말 딱 로직 선수가 변수적인 부분에 킬을 만들어준 것 외에는 그냥 뭐 빙벽 싸움도 안 됐었고 자리 싸움도 안 됐었고 본인들이 공격을 할 때에 네. 수비를 좀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수비를 좀 뚫어내려고 융화 다이브를 막 두세 번씩 시도하고 눈보라도 던져봤지만 계속해서 궁이 다 카운터 당하고 좁은 구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내어주는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결국 완막을 당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토론토는 이번 연도에 어떤 오버워치 리그 농사를 지으면서 좀 이제 대거 네. 많은 팀들의 에이스들을 영입한 것 치고는 지금 뭔가 퍼즐이 자꾸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영웅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선수들이 막 바뀌는 편이에요. 아우. 힐러도 교체가 많고 네. 메인탱도 교체가 있었고 중간에 막 쇼퍼 나왔다가 어질리티 나왔다가 겐지 메타에 빵끄 뒀다가 겐지 메타 들어가니까 또 어질리티 쇼퍼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어서 지크 선수가 나왔더니 또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상황입니다. 이게 좀 보면 뭐 지크가 활약하는 장면도 거의 안 남았지만 뭐 팀이 앞이 무너졌는데 뭐 지크를 탓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명확하게 지크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1세트는 뭐 볼 것도 없다는 건가요? 바로 2세트인데요. 네. 자,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 타이어가 3킬. 트리플킬. 네. 초월로 딱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 제거해버리는 네. 야, 이럴 때 기분 되게 속 시원하죠? 그리고 저 타이어가 네. 부딪히기 전에 50%인가 그랬는데 되게 빨리 궁극기까지 만들어내고 굴린 타이어라 정말 양질의 어떤 그 타이어 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나 중력붕괴 믿고 보는 최우빈의 안정감이 있는 이니시팅까지 나오면서 결국 2대0이에요. 딱 슈퍼 선수를 어그로 딱 던져주면서 슈퍼 선수는 눈보라를 빼먹고 눈보라 네. 카운터로 중력붕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정도로 기본적인 연습이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였었고, 토론토는
좀 안타깝게도 사실 그런 노림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뭐 변수 말고는 아예 기회를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일방적이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되면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과연 세 번째 경기는 어떤 조합과 어떤 멤버를 임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쇼크의 좀 가장 큰 매력이라면 정말 많은 인원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컬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게 참 이 팀의 힘이에요. 네, 확실히 뭐 어떤 메타가 됐던 그 강팀들은 항상 극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편인데, 쇼크도 약간 그 본인들의 템포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그렇죠. 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만의 색깔을 잘 찾아내죠. 자, 크런치 타임인데요.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궁게이지를 계속 수급을 하고 산단 네. 말이에요. 보시면 33%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안정감도 보여줬고 네. 이렇게 40%였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 타이어를. 여기서 아마 들어올 때 저 충격질 때문에 펑 하면서 네. 그렇죠, 여기 74%로 30% 같아요, 저 충격질에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라스칼이 여기서 만약에 타이어를 못 만들어냈다면 네. 물론 바이올렛의 총알 때문에 교환이 되는 장면이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 하나하나가 쌓였기 때문에 저런 명장면을 이끈 거고, 이거 오늘 뭐 만약에 끝난 POTM 라스칼이네요. 이거.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이고 예. 딱 충격질에 활용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들어올 만한 그 위치에다가 예. 미리 딱 던져놓고 들어오는 것만 끊어서 궁 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그렇습니다. 나왔다 움직임들이 나왔다라는 걸 크런치 타임에 보여준 거죠. 이분들은 왜 자꾸 윙크를 날려달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쉬고 오라. 네. 날려드릴 수 있는데 네네. 또 이제 저희 위에 담당 PD가 있기 때문에 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쉬고 돌아와서 오늘 준비된 양 팀의 세 번째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양 팀의 세 번째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무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2대0으로 쇼크가 디파이언트를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3대0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토론토가 좀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뭐 선수 교체가 있을지도 일단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왕의 길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심지어 크런치 타임에서 정크렛이 활약하는 정도 충격질의 한 방으로 궁극기를 30%를 한 방에 채우는 네. 이런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토론토 바이언트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죠. 하나무라도 네. 그 좀 잘 막히는 그런 전장이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방적인 승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네. 아니 제가 웬만하면 소통을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윙크 소나트 뭐 해달라 근데 뭐 어떻게 왜 웃었냐면 복근은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갈 때까지 네.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근을 뭐 복근 있어 본 적 있나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군인 때. 군인 때 이제 잠깐이라도 다 있어요. 대부분. 네. 잠시. 아주 잠시 있었죠. 군인 때. 네. 저는 정말 평생 없었고 앞으로도 약간 없을 것만 같은 네. 없을 예정이에요. 아니죠. 복근은 존재는 하죠. 네. 복근이 이제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지로 잘 사느냐 안 사느냐인 건데 예, 예. 블럭으로 돼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건 네네.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스트라이커가 라스칼과 교체가 되네요.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정크랙 계속 써도 되겠다. 하나무라가 뭐 충분히 그런 맵이기도 한데 일단 멤버 교체가 돼서 본인들이 일단 준비한 카드로 쇼크는 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트라이커 선수도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체는 좀 더 봐야겠고, 이러면 안스 선수는 그대로 있네요. 그럼 안스 스트라이커의 뭐 더블 스나이퍼도 지금은 노려볼 수 있어서 그러게요. 확실히 여전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자, 트와일라이트가 바이올렛까지도 다시 한번 교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두 명, 세 명 교체하면 좀 팀이 좀 느낌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팀이 좀 꾸준해요. 네. 자, 이제 로키와 크루즈가 다시 한번 교체 투입이 되면서 로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되겠습니다. 맵은 언급드렸던 대로 하나무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키와 카리브의 교체는 아니죠. 오늘 로키 선수와 카리브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더 좋은 소통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 이 두 명이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조합으로 결국 다시 한번 힘싸움을 가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지금은 좀 들죠. 아마 1경기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습니다. 맵의 유형은 바뀌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인파이트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세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에 나올지 바로 경기 속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우, 11전 전승. 야, 이건 참 11전 전승이에요. 뭐 1승 0패도 아니고 예. 100%인데 11번 했는데 안 졌어요. 이건 뭐 진짜 네. 근데 만약에 유일한 음집을 낸 게 우리 팀이다 의미 있죠.
아, 의미 없나요? 자, 아, 의미는 있는데 아 세트 승리 그... 필요 없다. 역시 YBT는 좀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더라도 그 젖자 사이즈 의미를 두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나 YBT는 어차피 진 건 매한가지. 순간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 토론토가 저 11-1로 만들 수 있을만 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미래가 마치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안 보였어요. 네. 네. 오, 2019년도 시작 이래 16전 전승. 파나무라는 이번 시즌 11전 야. 전승. 이제 이 맵은 거의 뭐 축복의 땅이네요. 네. 정말 네. 그 정도로 쇼크를 위한 맵이다. 네. 파나무라는 정말 샌프란시스코 1도 상관없지만 네.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아, 이 맵만은 정말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 이거 위도 꺼내나요? 아 그냥 애쉬로. 야 이거 오히려 스트라이커 선보라 그냥 시키고 돌진형으로 밀어내고 트와일라이트 선수의 나노광을 모아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트와일라이트 결승전 때 어마어마한 수면총 보여줬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위치를 쭉 보면은 정면 2층 베란다에서 딜을 하다가 지니콜이 나오면 그때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지마요! 로직스! 아 이거 공버프예요. 예. 공버프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가 공버프가 적용이 됩니다. 예. 적용이 되고 그만큼 아. 데미지가 빠진 걸 봤어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일상적으로 밀리면 EMP 나온 톤에 이거 그냥 2점 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나가 네, 메르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예슈는 뭐 천하무적이고 너무나도 쉽게 그냥 딜러들이 정리당하면서 한타 다운 한타가 없이 갔어요 그냥. 어 저기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왜냐면 나노강화제 스머프진이 원시의 분노 진영 붕괴 그러면서 발킬이 꼬꼬막 안전되다 보면 안쓰가 빵빵 그죠. 이게 그려지잖아요 벌써. 네. 원시의 분노만 써도 이거 그 불상체가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고 최민수가 아마 트리플 킬 트리플체에서 가져갔던 거 보여주는 것 같죠? 아우 너무나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왔어. 뭐 딜러도 없겠다. 야, 많은 팬 여러분들이 서브탱커를 논할 때 최우빈을 가장 이제 높게 보는 시기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디바에 대해서는 이거 음문보가 좀 있었는데 네. 요즘 디바 오늘 특히나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나노다이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천천히 기다렸다가 EMP 오는 턴에 가더라도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맞공을 따라올 만한 상황이 좀 힘들어요. 이거 뭐 대놓고 들이대야죠. 네. 나노가 이제 믿고 원체 분노까지 무조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라 과연 이거를 수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크 선수가 누구라까지 치워낼 수 있을지. 네. 물러갑니다. 완성. 이거 2층에다 떨굴 수도 있어요. 네. 오 근데 그 사이에 어, 안스가 간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나보다 스마프 선수가 또 자 그래도 부활 정면으로 갔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지도 못했었고 어, 약간 최우빈이랑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뒤에서. 메카 터지고 네 양쪽에서 좀 조여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죠. 잘 막았어요 토로토. 네 빠른 리그로. 오! 와 그러나 안스는 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요. 어 근데 스트레이크 대표 커요. 이거 왜냐면 지금 바로 공격 템포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번 턴에 로직스가 한번 만들어주고 나노광화제 타이밍이 좀 진입각이 사실 매섭진 않았어요. 예. 저런 식으로 시그마 물러들어가면 시그마 거의 못 잡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잘 버텨내고 토론토가 공을 잘 따라왔죠. 와 근데 나노광화제의 원시 분노 이어지는 콤보를 못 살린 거는 좀 크긴 합니다. 저게 엄청난 시간 단축의 기회였기 때문에요. 네. EMP 쓸 준비 중. 어, 주변에 있는 거 알고 자 알고 이거 뺐었어야 됐고 네 바로 그냥 주먹질 선언했죠. 카리브가 이럴 때 뭐 수면총이라던가 원래 잘 써주는 선수거든요 위기 때마다. 네 하지만 역시나 수면총 하면은 원조 조라조의 파라제우기. 자 자폭 다이브 자폭. 와 진짜 무섭게 들어갔네. 와 네, EMP 자폭 뭐 한 번에 쭉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터뜨리고 네. 2층 바로 먹었죠. 바로 먹었고 그러면 안스 프레드리고 스머프가 원시의 분으로 진영 붕괴. 이거 밥은 여기서 아 밥은 밥 위치가 아 홀딩이라도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네. 됐고요. 한 방에 거쳐 볼 수 있어요? 이거 못 오나요? 쭉, 못 오나요? 쭉 한 방에 쭉. 이거는 비비기라도 됐어야 됐는데 와 이거는 토론토가 너무 아깝겠는데요. 네, 그냥 동시에 EMP 자폭 들어가면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1.5층 2층 쪽에 그냥 바로 안 선수 진입하면서 앞쪽에 최우빈 선수가 막아주고 프리들. 이게 좀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2대0을 리드 당하고 있는데 2점을 내줬는데 3분 28초다. 사실 할 맛이 네. 이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대회니까 아, 할 아, 맛은 내야죠. 제가 죄송해요. 아, 제가 너무 날것이었나요?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좀 맞춰드려야 되는데 네네. 제가 요즘 좀 이제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으니까 좀 잘 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경쟁전이면 사실 할 맛이 아, 좀 안 나죠. 예예. 예, 네 예.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경쟁전 같은 우리들의 경쟁전에서는 네. 한두 번 정도 이제 A에 한번 공격을 해보고 그렇죠.
이제 제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네, 제가 경솔했네. 이것은 엄연한 프로씬인데 네. 할 맛이 이건 정말 제가 제 입을 내려 찍고 싶네요. 예,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프로게이머는 그럼요, 그럼요. 어느 순간에도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인드와 함께 네. 그 정말 실마리 요만큼의 실마리도 찾아야 되는 게 프로씬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 로직스가 다시 한번 좀 팀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지크 선수 오늘 좀 나온 그 기념으로 네. 좀 대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지크를 탓하는 것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술렁이어서 근데 지크가 이럴 때 팀이 무너져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을 조금 비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힘들 때 해주는 게 또 딜러곤에서 나오는 또 슈퍼플레이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우 스트라이커 많이 채우고 갔죠? 와 이거는 네, 위쪽에서 거의 한 등당 다 쏘고 간 것 같은데 자, 하나팀스님 와우! 6-1-1! 와! 이건 뭐! 불사, 2차로 빨리 여기서 케어가 되느냐! 와. 되느냐! 됐어요 스마프 네, 오히려 탱커들이 패러컬링 안 되기 때문에 거쳐봐야겠고 다시 한번 1배 는 들어갔는데 쿼싱이 안 되죠 지금 자, 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네, 뜨겁긴 했는데 양면만 됐기 때문에 카레브 선수의 적응에 대해서 엄청 빨리 왔습니다 자, 그러나 바보 한성 맞으면 죽어요 이거 포편 맞으면 죽어요 자 스트라이크 탱글 평타 맞고 탱글 했고 네. 일단 밥이라도 던져서 뭔가 홀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쇼크 나노광화제라도 받으면서 어쨌든 진입을 좀 시도는 하는데 밥까지 한번 던지나요? 던졌어요 자 던졌고 걷어내죠 살아요 살아요 오, 잡혔어요 그리고 근데 많이 끌었거든요 네, 밥이 열릴 중 빵 빵 좌우로 그 와중에도 옆에서 부활 네 부활까지 이게 예, 이러면 물려요 물려요 케어가 오? 됐고 와 근데 결국 시간도 많이 태웠고 리스폰을 꼬이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2분 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갑니다 그래도 이거 토요토가 나쁘진 않아요 진짜. 이거 막 우클릭 막 쏘죠 지금 로직스 우클릭으로 그냥 퐁퐁퐁퐁 비눗방울 쐈어요 네 분명히 두 칸까지 먹을 정도로 디퍼이언트가 실마리를 만들고 두들겼습니다만 마지막에 진짜 그 최우빈이 얼룩 끌고 들어가서 빠지자마자 연결되고 원시분노까지 네. 토론토 궁 진짜 많거든요 발길을 먼저 버텨주는 건데 안쪽 과감하게 들어오면서 잘 잡아냈고요 이거는 갈 수 있죠? 타이어까지 있기 때문에 EMP가 좀 어떻게 들어오는가 문제인데 공상 끝났어요 선택해야 돼요 EMP 눌렀습니다 4인 공창 퍼싱 자 그러면서 교환됐는데 이거 뭐 거점을 막기에는 좀 네. 애매하죠? 포스커싱이 깔끔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스트라이커 선수가 포커싱에 가담한 게 아니라 EMP 쓰고 빠졌었기 때문에 그냥 탱커만 들어가서 지금은 녹았고 궁 뺀 걸로 그냥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겠네요 이러면 네 이거 기회 열렸어요 결국에 궁극기를 다 눌러줬고 네. 자 이거 저르기에 지금 밀면 오히려 쇼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남길 수 있거든요 킬벨이 너무 와 정말 좋아해 킬벨이 너무 잘 들어와요 이게 비트도 찍었거든요 지금 근데 불사 빠졌죠 비트 놀렸죠 네. 광자방벽 빠졌죠 최우빈의 작품도 광자방벽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피할 수도 없었고요 궁 다 날아갔어요 예, 진짜 그야말로 궁극기 플렉스를 해봤는데 네. 궁은 다 눌렀지만 일방적인 패배 이렇게 되면 시간 많이 끌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넘낙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꼼짝만 연계도 되는 것도 아니었었고 방벽으로 버텨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궁 다 누른 거는 지금은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트와일라이트 진짜 되게 중요한 장면 많이 만들어줬어요 네. 나노광은 빨리 수급해서 던져준 것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순간이동기 앞에서의 뭐 대박 킬밴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플레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네요 그나마라도 토론토는 어쨌든 바꾸려는 또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궁 쓰고 투방벽으로 변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면 되고요 네, 그것이 바로 프로신 네. 스포츠 정신 자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중력붕괴 쓰기에도 지금은 다 퍼져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알아서 지금 다 퍼져서 수비하고 있거든요 네 밥을 깔고 한번 거기서 한번 시간을 끌었는데 밥이 또 왔고 EMP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서히 2층과 위층까지 다 올라갔고 이거 넘낙도 혼자 밟으러 가는 너무 정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오! 와! 야, 진짜 뭐 공고프 줄만하다 네, 공고프 애들은 예. 굉장히 또 활약하기 좋게끔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아낌없는 EMP 이후에 바로 이 지역을 클리어했습니다 EMP 하나만 지금은 쓰더라도 뭐 다음 턴에 나노강화제도 있고 거점 위험하면 밥 던지면 되고 할 수 있는 뭐 기술이 지금은 많은 상황이라 토론토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가서 상대방의 궁 빼는 싸움하고 다음 턴에 죽이는 타이어와 함께 중력 붕괴로 마무리할 생각해야죠 네 자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말씀해 주신 건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보 요양입니다 아
근데 지금 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과감하게 가야 쓰. 돼요. 예. 부조함 받고 갈 뻔했는데 필이었죠. 예, 살았어요. 과감하게 지금 그냥 들어가서 본인을 붙여온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쇼크도 나로강아지 다이브를 안쪽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싸움만 길게 대치하면 스트라이크 궁이 또 옵니다. 네. 딱 말씀해주신 본인들의 기회비용으로 빨리빨리 순환해야지 다음 EMP를 먼저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진입 포싱 타이밍이 매끄럽지만은 않았어요. 네, 나노가 실벤 또 대박! 네, 실벤이 진짜 난리 나는데요, 오늘 스와일라이? 와, 근데 이게 문제가 그 말씀해주신 가장 큰 변수는 타이어톤의 숫자들로 들어갔을 때 스트라이커의 EMP가 버무려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렇죠. 자,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상 트론 디파이언트가 이번 턴에 공을 다 쓴다라고 봤을 때 그냥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준 6공이 되는 턴이고 예. 스트라이커 선수만 견제해서 잘 보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점 쪽에서 이거는 그냥 힘으로 찍어누를 수도 있는 궁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는 스트라이커가 마중 나와서 궁을 또 약간 채우고 빠졌고요. 어휴, 이번 턴에 진짜 아, 큰일 났어요. 이거 타이어 이니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시간 놓치는 거는 저는 EMP는 그냥 오겠는데요. 스트라이커. 와요. 이거 왔어요. 큰일 났네요. 이런 건 최악이에요. 자, EMP 만들러 갑니다. 83%라는 생각이고 그냥 정면으로 오더라도 아니면 2층 중에 그냥 밀어내면서 증폭기 하나 손에 보고 좋은 자리 잡는 용으로 쓰고 안쪽에 들어가면서 증폭기에서 깔고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자, 나노도 또 왔고 EMP도 왔고 와. 그래요, 이게 대놓고 급하게 들어가다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힐맨 대박. 자, 증폭기는 깔았고 좋은 자리 잡으려고 갔으니까 쇼크 빠져서 저 밑에 있죠, 지금 방벽 깨고 있는 거거든요, 최욱이. 네. 그 장같이 들어올 때 EMP 먼저 큰일 납니다. 다 퍼져 있어요. 자, 안쪽에 들어온 건데 바깥쪽에 자, 중력 중에 타이어 보죠. 중력 중에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자, 네. 스트라이커 타이어를 보냈어요. 지금 잘리고 초월의 카운트 나오면서 좀 더 봐야 돼요. 거점 좀 밟았거든요. 하지만 로직스 잘리고 스트라이커는 네. 위도메이커. 아, 스머프가 또 해주네. 갈 때가더라도 둘 보내고 갔고 너무 편안하게 지금 돌아다녔었고 네. 그쪽에서 이거 네빅 선수가 그냥 상대방의 후방 라인을 보려고 공대 싸움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앞라인 힘 싸움도 그냥 빠지는 거죠. 아, 네, 쇼크 세네요, 세기는. 그러니까 스머프도 딱 그 명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타이어에 잘렸을 때마다도 균을 아이고 저 뭐 김병장님 달려오거든요. 네. 그 둘 다 오다가 갈 뻔해. 아유. 자, 밝긴 밟았어요. 네, 밝긴 밟았는데 네, 하지만 조합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 때가 아니거든요. 거점 밟아야 돼요! 들어오기도 못했네요. 네. 결국에까지 그러니까 시선을 끌어준 거에 좀 많이 현혹이 되기도 했고 혼자 들어서 밟아봤습니다만 뭐 공고포 받은 애쉬의 딜과 나머지 어떤 딜들을 받아내긴 애매했습니다. 3대1이네요. 네. 뭐 빨리 밟기 위한 조합으로 좀 바꿨습니다만 또 원시의 분노로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거점조차 그냥 관리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좀 된 거고 네.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뭐 2층 쪽 올라가면서 궁을 다 모으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다 일회용 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번만 가지고 한번 가자 하다가 네. 균열 생기고 하다가 그럼 무너지고 쇼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포지션 다 넓게 잡고 견제 안 맞는 선에 상대방 궁 빼먹고 마무리하는 침착한 움직임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위치 자체를 상대 어떤 그 궁 보유량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면서 궁을 들고 있는데도 이거다 싶은 어떤 그 실마리를 못 찾았던 것이 워낙에 산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끌리고 타이어를 갖고 있던 그 정크레 지크 선수가 스트라이커에게 먼저 솔로킬 내주고 막 이러면서 시간 계속 끌리고 기회를 못 잡는 네. 이거는 PO팀 주기도 애매한데요. 앞선 경기까지 봤을 때 라스카 줄 것 같았는데 네. 트와일라이트 힐벤 대박도 대박이었고 맞아요. 예. 아, 아니면은 뭐 되게 사실 되게 일방적인 경기기도 해서 아니면 뭐 스머프 선수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특히나 하나무라에서는 A거점에서도 활약도가 좀 있었고 네. B거점에서 포커싱이라든지 나눠가지고 받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루 되게 잘했어요. 스트라이커도 사실 그 EMP 못 만들어냈어요. 물론 EMP가 초대박을 낸 건 아니었지만 시간을 끌어준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다 잘했어요. 체어빈의 중력 붕괴, 뭐 디바로서도 자폭으로 먼저 한 명 줄여주는 플레이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좀 케어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할 맛이 안 나겠다. 아, 누가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할 맛이 나죠. 네네, 네. 그럼요.
그 맛이 또 네 바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좀 토론토가 힘들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전체적으로 궁이 있어도 궁을 좀 따로 쓰는 모습도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토론토에게는 사실 남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토론토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1경기가 맥시멈인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한 경기 남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쇼크는 또 1승을 추가해가지고 23승 3패가 됐고 네. 토론토 디파이트는 8승 13패 이렇게 되면 14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은 또 있어요. 뭐 아래쪽에서 또 1, 2승 채우면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네.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더 나아가서 마지막 장면까지는 디비전대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북미면 따져봐도 토론토 이제 거의 하위권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예, 뭐 위에 뭐 쇼크와 퓨전은 뭐 굳건합니다. 완벽하죠. 그냥 북미 최강 팀들이기 때문에 쇼크는 뭐 또 남은 경기를 전승으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지금은 또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라스칼, 체어빈, 트와일라이트 중에 한 명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와일라이트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아마 리그 본사 쪽에서도 북미 쪽에서도 누굴 네. 줘야 되나 고민들을 좀 많이 할 텐데 보통 개인 화면을 많이 잡은 선수를 좀 네. 주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아까 편집한 걸 봤을 때 라스칼 주려고 이미 마음에 저장해놨었는데 맞아요. 이제 경쟁자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시간을 끄는 거 보니까 급하게 트와일라이트의 장면을 찾아 긁어모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정도의, 약간 딜레이가 되고 예, 있나. 이 정도의 예상은 네. 잠깐 됩니다. 개인 화면을 라스칼과 스머프 위주로 잡았는데 슈퍼랑 교체도 한번 됐었고 트와일라이트 들어갔다 나오고 네. 하면서 이거 화면을 어떻게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보죠. 잠깐만. 야 이건 참 요즘 그 그래요. 다 잘했어요. 네. 다 잘했는데 뭐 괜찮았죠. 나방좌도 침착하게 불상 잘 올려줬었고 네. 증포 매트리스 타이밍 좋게 올려주면서 나머지 정리한 이런 모습도 괜찮았고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 뭐 다 잘하긴 했는데. 네. 야, 이건 좋았네요. 요거 나이, 여기서 이건, 이제 그 네빅 선수의 화면으로 좀 잠깐 나왔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건 기가 막히긴 했네요. 이거 인정. 근데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건 물론 여기서 모 선수의 매력이 굉장히 잘했지만 네빅슨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네빅슨가 아까도 그 중력붕괴 1라운드 때도 많이 헤맸거든요. 네. 에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스가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막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모스도 역시나 그러니까 다 잘하긴 해가지고 사실 누구 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경기긴 했는데요. 네. 거기다가 생각해보면 사실 교체가 다 있었어요. 네. 최우빈 선수와 모스 선수를 빼고는 다 교체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스 선수도 충분히 받을만 했죠. 네. 자. 아 쇼크가 엄청난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네.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경기도 있고 다음 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뭐 일방적으로 요새 거의 그 3대 0 요정이시잖아요. 아니, 셧아웃의 제왕. 자 여러분 다음 경기는 플로리다 메이엠과 LA 발리언트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